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한잔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설마 소주 아니죠? 소주 아니에요. 물인데 물이라도 한잔하고 싶었습니다. 네. 따뜻한 물이네요. 네. 자, 이거 그냥 다 던지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인가? 아니면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전략을 꾸며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황유현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욕받이 황유현 팀장입니다. 네, 사과하시죠. 네, 네. 제가 주식을 한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사과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장난칠 때가 네.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네. 진짜 심각합니다. 네. 아니 그 전에도 뭐 1.몇 프로, 2%씩 이렇게 막 빠질 네. 때가 당연히 있었죠. 근데 네. 이제 이게 누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네. 맞고 조금 오른가 싶은 두 번째 다시 맞고 조금 오른가 싶은 다시 맞고 그러다 오늘 이제 개인 분들 워낙 코스닥 많이 하시니까 코스닥 네. 3% 빠졌단 말이죠. 네. 2.9%. 네. 아, 이건 뭐 개별 종목은 5%가 보통인 거죠, 그죠? 그죠? 이 정도 빠지면. 네. 저도 지금 보니까 뭐 5% 6%가 수두룩합니다 지금. 예? 네? 7.89도 있네요. 9도 있어요, 9.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뭐 오늘 지수가 뭐 코스닥이 아까 장중에 3% 이상 빠졌었으니까 네. 그럼 뭐 개별 종목은 우리가 통상 볼 때 곱하기 2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오늘 보유한 종목이 한 5에서 6 정도 빠졌으면 그냥 뭐 평범했던 거고 그냥 시장 정도 빠졌던 거고 그 이상 밀렸다면 아마 조금 성장주에 가까웠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고. 네. 그리고 그 이상보다 조금 더 이제 뭐 하락폭이 강했 하락폭이 좀 약했거나 네. 또는 좀 상승을 좀 보여주는 종목이라면 뭐 시장 대비 확실히 좀 강한 종목이거나 시장하고는 좀 약간 반대되는 컨셉 오늘 특히 오늘 음식료 같은 섹터가 되겠죠. 반도체나 네. 그런 쪽일 건데 그 얘기는 좀 뒤에 하고 오늘 시장 뭐 수급이라든가 이것부터 좀 정리 좀 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도 보니까 외국인들 엄청 뺐던데요. 그렇죠? 네, 오늘 선물이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들이 별로 네. 좋지는 않은데요. 오늘 코스피는 42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28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2792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27.45포인트.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게 한 코스피 하락 포인트 정도인데 코스닥에서 나왔죠. 네, 그래서 우리가 코스닥을 1000에서 왔다 갔다 한 거 본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915까지 빠졌습니다. 아. 그렇고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선 13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11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4300억 매도했고요. 코스피에서 코스닥은 1400억 매도. 현물은 뭐 사실 이 정도는 언제든지 사실 나올 수 있는 수량이긴 한데 선물에서 오늘 79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오늘 장중에 한 9500억까지 매도를 갔었거든요. 네. 선물이? 네. 근데 네. 그나마 장중 3시 정도부터 해서 좀 환매수를 한 게 이 정도 수준. 네. 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막판에 환매수를 하면 그래도 다음 날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급 쪽으로 굉장히 좀 많이 꼬여 있잖아요. 내일 아침에 또 분명히 또 반대매매 효과를 또 보여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섣불리 내일은 시장이 좋겠습니다. 뭐 차마 감히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흐름이 좋았었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 시장은 혼자서 또 우리 한국 시장만의 길을 또 움직였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사실 뭐 예측이 사실 요즘은 어렵고 정 프로님 말씀대로 전략이 과연 뭐 필요한가? 그냥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것 제 하나만으로 지금 좀 고통을 좀 받고 있는 시장인데 오늘 한국 시장이 또 유독 더 빠졌어요. 유독 좀 더 빠졌죠. 네, 사실 오늘 대외적으로 밀렸던 이유는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 빠진 것도 빠진 거지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의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장중에 이제 미군 이제 그 여행 금지하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뭐 자국민 대피하라라는 뉴스까지 나왔었는데 네.
근데 이게 이런 지정학적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이슈가 우리나라만 적용되는 이슈는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가까운 지수나 보면 뭐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오늘은 한국 시장만의 특유 특수한 뭐 수급 이슈라던가 약간 투자 심리가 크게 좀 또 발동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만의 뭐 특별한 게 뭐예요, 도대체? 한국 시장의 약간 과도한 선반영 그리고 네. 과도한 투기적인 수급 그리고 약간 그 심리적으로 하나하나 좀 보죠. 과도한 네. 선반영은 뭐에 대한 선반영이에요? 뭐 금리 인상 선반영이요? 금리 뭘 인상 선반 다 했잖아 이미.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근데 뭘 더 해? 지금 시장 흘러가는 게 사실 네.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정해진 대로 뭐 금리 인상 수준이라던가 그것보다 좀 더 과한 수준으로 금리 인상 속도라던가 횟수라던가 그리고 QT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과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과한 것 같아요. 어떤 이해가 되세요? 아니요. 안 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네. 선반영 했잖아요. 네, 이미 했죠. 그거는. 근데 왜? 오늘은 왜? 우리만. 왜냐면 니케이도 보니까 일본도 올랐네요. 상해도 그렇죠, 올랐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면 장이 빠지면 보통 네. 최근에는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빠지면 매수했다가 그죠? 지난번에 또 3천 넘어갈 네. 때는 또 팔고 굉장히 이제 잘 스마트하게 하셨잖아요. 대응하셨었죠. 네. 근데 오늘은 시장이 밀리는데 개인 투자가들 매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게 반대매매 반대매매 충분히 영향이 황 팀장님 오시면 네. 한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아, 반대매매 오늘 좀 나왔습니까? 근데 오늘은 그나마 좀 특이한 거는 네. 저는 이제 이런 수급 부분에서 조금 개선점이 좀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지금 증시 주변 자금 추이를 보면 신용 잔고가 조금 줄기는 했어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에 단기적으로 한 5% 정도 줄면 단기적으로 이제 반대매매 나올 물량들은 좀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네. 거의 다 단기적으로 소화가 되거든요. 근데 아직 5% 정도까지 빠지진 않았어요. 한 3%? 5%가 그러니까 5%? 단기 고점 그 지수 빠지면서 네. 그 이제 지금 신용 잔고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한 23조 정도 되는데요. 그렇죠. 네. 지금 24조 정도에서 23조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한 1조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냥 단기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한 그냥 일정 기간 동안 5% 정도.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한 2조에서 2조 5천 정도만 빠져주면 신용잔고가 그러면 수급적으로 좀 가벼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해소가 좀 덜 된 것 같고 신용잔고가 그만큼 남아있다는 남아있죠. 이런 부분들이 뭐, 네. 내일이나 모레 훅 더 빠질 그렇죠, 수 있겠네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게 뭐냐면 버티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뭐 반대로 시장에 좀만 반등해주면 다 찍어 누르는 매물이 됩니다. 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무상증자가 사실 뭐 기업 가치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호재로 인식이 되잖아요. 네. 오늘 무상증자를 발표한 기업이 두 개가 있는데 에이프로와 맥스트라는 기업이 있는데 오히려 발표하고 나서 잔감 상승하고 좀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두 종목이. 그래서 처참했다고 하면 뭐 어떻게 좀 크게 생각보다 마이너스? 네 크게 하락이 두 자릿수까지 가는 네 그런 맥스 같은 경우 그렇게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수급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제가 사실 이런 신용잔고나 또는 이제 증권사 담보 대출이나 신용으로 매매하는 것보다 더 무서워하는 건 사실 스탁론 반대 매매거든요. 근데 오늘은 요게 없었어요. 오늘은 요게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혹시 공매도 많이 나왔습니까? 공매도까지는 제가 체크 못했습니다. 공매도야 뭐 항상 있어서. 네. 근데 오늘은 12시 반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좀 시장이 반등이 나왔고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계속 흐름 보면서 아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1시 넘어가면 한 번 더 세게 맞으면 오히려 여기서 좀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바닥을 잡아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한 12시 반 정도부터 그냥 좀 약간 진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겠죠. 버티거나 버티는 사람이 여전히 많거나 또는 어느 정도 소화가 다 됐거나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이미 금요일날 급락이 나왔고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이 나왔던 그 이제 결과가 이제 내일 정도면 이제 신용잔고 비율로 나타날 건데요. 이제 결제 기준이기 때문에 내일 신용잔고가 한 2조 한 5천억까지만 줄어들면 2조 5천억까지만 줄면 조금 일단은 수급적으로는 조금 편안한
시기는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수급적으로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 체크를 이제 일단 지금은 전략이 뭐 밸류에이션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기술적인 매매가 통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종목이 다 이제 역배열되면서 머리 위에 다 이제 저항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급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직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되려면 이쪽 네.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오늘 뭐 채팅창 보니까 공매도가 뭐 1조 1,400억 정도 나왔다고 나왔겠죠. 하는데 네. 그러면 네. 평소보다 나오네요. 좀 많이 나온 편인가요? 평소에 제가 어느 정도 나온지 이제 감이 없어갖고 평소보다 좀 그거는, 많이 나온 거예요? 네. 저 체크를 오늘 네.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도. 오늘. 오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진짜 사무실 분위기는 오늘은 정말 조용해? 적막했죠. 적막. 오히려 네. 적막했고 저도 사자라고 오히려 사자 주문을 내려고 하는 고객님들이 있긴 했었는데 저는 조금 말렸습니다. 아 오늘이 네. 바닥 네. 같다 네. 사자. 네. 네. 그래서 차라리 반등을 확인하고 사도 전혀 늦지 않다. 지금 주식을 사면 오히려 우리가 리스크를 계속 떠안고 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리스크에 주식에 자금이 들어간다는 거는 그걸 리스크를 더 올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편안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되게 조급하신 분들이에요. 엄청. 그러니까 제 고객님들 중에서도 그래요. 지금 뭔가 잔고가 다 깨져 있고 현금은 조금 있으니까 뭐라도 사고 싶은 거죠. 바닥인 것 같고. 근데 그게 지난주부터 계속 돼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샀으면 더 물리고 물렸겠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지금 현재 코스피가 2792고 네. 코스닥이 915인데 네. 이보다도 밑으로 더 많이 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정말 여기서 이제 가봐야 더 밑으로 갈 데가 없다고 판단되면 네. 오늘이라도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오늘 말고 반등한 이후로 가자 확인하고 가자고 네. 하시는 말씀은 2792보다도 훨씬 더 아래로도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거예요? 저는 2800 이하에서는 사도 된다라는 입장을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근데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거에 바닥에 대해서는 밑으로 그러니까, 가면 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어딘가는 바닥을 찍고 올라오겠죠. 저는 2,700 정도까지는 지켜줄 거라고 봅니다. 합리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 네. 올해 영업이익이 아무리 작년 대비 성장을 못하고 YOY로 좀 부러지더라도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체력이 있는데 이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 합리적이라면 그리고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이 정도에선 사도 된다. 근데 한국 시장은 제가 경험해본 한국 시장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세게 올라가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세게 내려가요. 항상 그 꼬리가 길어요. 양쪽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하는 거고 네. 말씀하셨던 대로 2800 이하에서 보면 저희가 뭐 방송 전에도 박색 전문의 얘기했지만 RSI 봐도 지금은 기술적으로도 사도 돼요. 그죠? 그리고 빅스 지표도 지금 28 정도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80이 넘었으니까 요거는 정말 극단적인 값으로 제외하고 네. 2014년 이후에 빅스 평균치는 25에서 32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중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온다고 한들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거기는 그냥 정말로 극단적인 락바텀을 우리가 못 맞춘다고 치더라도 네. 지금부터는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격도 뭐 여러 가지 다 추정해 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EPS 하향 추정 우리나라 코스피 EPS 하향 추정치도 이제는 좀 멈췄거든요. 추정 계속하는 것도 네. 네, 안 빠져요. 네, 더 이상 빠지진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을 수 있는 뭔가 기술적인 것들은 완료가 됐는데 네. 뭔가 그거를 받아 딱 잡아 끌어올리기 위한 뭔가 트리거가 부족하죠. 아니 그 연말에 네. 그 대주주 물량 뭐 이런 거 이제 나왔다가 그 1월에 다시 이제 들어간다면서요. 그리고 뭐 저 뭡니까 이 배당 노리고 저 들어왔던 차익거리 배당 차익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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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물량도 나왔고 빠지는 네. 것들도 이제 1월 뭐 십 며칠에 다 끝난다면서요. 그죠, 네. 많이 끝났죠. 끝났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오늘 없잖아, 금융 이제. 투자는 한 4, 5천억인가 매수했던데요. 네. 오늘은 계속 5천억 오늘 기관에서는 한 6천억 정도 매수를 했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기관은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들어오는 게 이게 기관이 들어오는 게 이제는 바닥이다. 이제 한번 좀 들어가서 이익을 네. 한번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들이 워낙 계속 외국인들이랑 던지니까 그냥 그걸 그냥 받은 거예요? 그게 두 개는 좀 다르지 않나요? 다르죠. 다르죠. 네. 성격이 다르죠. 두 개 중에 어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수는 결국은 전체적인 큰 흐름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수는 핸들링을 하고 세부 종목은 저는 기관이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지수는 외국인이 네. 그 종목은 네, 그렇죠. 이제 기관들이 그 안에서의 종목은 종목의 수익률은 기관들이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결국은 외국인 지수의 방향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키를 쥐고 있다고 봤을 때는 네.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뭔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뭔가 이걸 공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받쳐서 사는 정도지 오늘은 또 매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좀 시장이 좀 힘들었었던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정말로 그냥 제 생각일 뿐이라서 뭔가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지금은 뭐 지수 반전에 대한 트리거를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그게 네. 결국은 이번 주 목요일날 새벽에 발표할 FOMC 회의라던가 아니면 뭐 엔솔 상장 이후에 수급 개선세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명절 일주일 전은 사실 항상 재미없었어요. 명절 일주일 전, 그러니까 추석 일주일 전, 그러니까 설 일주일 전은 항상 수급적으로 재미가 없어요. 설 연휴까지? 네. 그죠? 설 연휴 직전까지는 네, 그죠. 한 주가 대체로 네. 좀 재미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원래들 그러니까 정석대로 하면 이번 주가 원래 재미없는 구간이기도 해요. 미리 미리 알려줘야지.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설 직전 주가 네, 옛날 예전부터 저도 이번에 조금 지수 흔들림에 저도 멍했던 게 예전도 그랬어요. 네, 항상.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고객님들한테 단체로 이렇게 시황이나게 썼을 때 명절 일주일 전입니다. 설 일주일 전입니다. 줄이실 분은 줄였다가 공격적이신 분은 명절 직전에 사시고. 조금 편하게 보실 분들은 명절 직후에 그때 사셔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이미 계속 미국에서도 맞고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정신없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금 명절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인 거로도 그렇고 이번 주 이벤트도 많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 뭐 보니까 명절 영향이라고 하기에는 폭이 너무 크죠. 그죠? 지금. 예, 예. 그렇죠. 예. 그랬던 거죠. 일단 하여튼 뭐 말씀 들어보니까 지난 주말에 이제 미증시 빠진 거 그게 이제 영향이 일단 좀 있었던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수급이 좀 계속해서 안 좋은 거는 그렇죠. 이제 뭐 오늘만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죠? 지금 네. 최근에 계속해서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거 뭐 이 정도가 네. 영향을 좀 준 것 같은데 네. 야 그렇다고 3% 2%씩 이렇게 막 빠질 일인가? 그죠. 혹시 전문님은 혹시 어떻게 왜 그런 걸로 보세요? 그 방금 네. 이제 두 가지 이슈 LG 엔솔이라는 100조짜리가 네. 올라오니까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2000조 코스피 기준으로 네. 빠졌지만 내일 모레 되면 이제 100조짜리가 올라오면서 그렇죠. 네. 합산 시가총액은 다시 2100조가 돼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상장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주식은 다 이제 빠지면서 오히려 새로운 놈 큰 놈이 그렇죠. 들어오면 네. 그런 효과가 좀 발생을 하면서 그 얘기는 이제 뭐 다 아시는 얘기고 그쵸, 예. 방금 이제 명절 효과 있잖아요. 예. 명절 효과는 저는 이 명절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우리가 수급에 영향을 미쳐요. 왜 미치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명절 때 이제 그쵸. 고향 가잖아요. 그러면 용돈 안 드리세요? 삼촌 숙모님들 용돈 네. 드리시죠. 네네. 예. 돈 찾아야 돼요. 어떻게든. 현금 만들어야 되고 기업들도 그렇죠. 그렇고 네, 돈 일정 그래서 명절 전에는 반드시 약간 시중의 유동성이 이렇게 위축되는 그렇죠, 맞습니다. 증시 네. 유동성이 네. 스퀴즈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네. 나타나는데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에 따라서 명절 효과가 또 어떻게 달라지냐면 명절 다음 주 월화수까지 쉬네요. 그렇죠. 이번에 좀 길죠. 네. 그러면 이게 주말 효과라는 말도 있듯이 주말에 시장이 약할 때는 아우 주말에 전쟁 일어나면 어떡하지 우크라이나 주말에 또 어떤 악재 터지면 어떡하지 이런 이슈 때문에 주식 투자자는 불확실성을 싫어하니까 에휴, 그냥 마음 편하게 팔고 그죠. 넘어가자 네. 라고 되고요. 그죠. 장이 강할 때는 아우 주말에 또 미국 시장 또 오르면 어떡해. 계속 올라가면 어떡하지 더 오르는구나. 예, 주식 사서 넘어가야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최근에 명절을 앞두고 미국 시장이 그렇죠. 이상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가 오늘 왜 개인 투자가 분들이 그동안은 좀 자신 있게 사다가 오늘 그렇죠. 못 사냐면 이런 약세장에 또 우리 시장만 다음 그렇죠. 주 월화수 쉬어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슈 그런 것 때문에 이 명절 효과가 맞습니다. 지금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네. 미쳐요. 그게 우리 시장의 그렇죠. 약한 이유고 그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2월달 정도 되면 이게 좀 많이
반대 현상이 저는 나타나지 않을까. 2월에? 네. 오히려 이 두 가지 두 가지 엔솔 상장됐죠. 명절 없어지죠. 그게 다 됐고 지금 미국 시장 많이 빠졌잖아요. 우리 황금차. 엔솔은 그 공모 끝나면 청약 끝나면 저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LG 엔솔에 넣었던 돈들 다 빼서 다시 이게 주식처럼 들어올 거다 이런 예측이 좀 많지 않았어요? 네, 그게 있었지만 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엔솔을 어떻게 해야 된대죠? 코스피에 편입이 되고 코스피 200에도 나중에 편입이 되고 또 여러 가지 MSCI도 편입될 거니까 그런 펀드를 벤치마킹하는 펀드들이 그 살 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네,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슈도 있고 우리 황 팀장님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장의 바닥을 냉정하게 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최근과 같은 이 정도 조정이 있었던 때가 언젠가라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2020년 그죠? 코로나 때. 코로나 때.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니고, 네. 오히려 리오프닝 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영국이 이제 아예 안 한다 그러고 방역. 그러면 코로나 때문은 아니에요. 오미크론 때문도 아니에요. 아니죠. 예. 미국 시장이 빠진 거는. 그러면 2020년 3월 말고 그 이전에 이런 조정은 언제 있었죠? 제가 생각하기에 좀 많이 밀렸던 거는 2015년 말. 말 전에 너무 많이 너무 많이 갔나요? 2018년 10월. 2018년 10월. 예, 2018년 10월. 네. 그렇죠. 2018년 10월에도 험악했었어요. 그쵸. 그때 김동완 소장님이 그쵸. 저 오라 해가지고 홍대에서 네네네네. 방송 찍었던 날이에요. 그때 깡통계좌도 속출했었죠. 네. 네. 그때 네, 2018년 그때 방송 찍은 게 한 10월 14일인가 17일인가 그랬는데 그때도 미국 시장이 이렇게 맞습니다. 장대 음봉 나면서 빠졌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이슈로 그렇게 시장에 쇼크가 왔을까? 미국 시장 기준으로 그때도 금리 이슈였어요. 맞아요. 금리 이슈. 근데 네. 금리 이슈 이전에는 트럼프와 중국의 또 미중 무역 분쟁 갈등 있었고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결국은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그렇죠. 돼서 네. 빠졌었어요. 네. 그럼 이번에도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2018년도 10월, 11월, 12월 달에 굉장히 험악하게 빠졌어요. 네. 험악하게 빠졌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를 보면 되는 보면 거죠. 알죠. 그 이후에 맞습니다. 그리고 네. 황 팀장님 말씀대로 2015년도에도 똑같이 맞습니다. 금리 인상 2015년 12월을 앞두고 또 미국 시장이 지금처럼 빠져요. 네. 그러고 나서 또 그러면 어떻게 했나 몇 개월 뒤에 그러니까 어떻게 이 조정이 어떻게 한 6개월 뒤에는 다시 어떻게 되냐 그것만 보면 그렇죠. 뭐 무서울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내가 신용만 쓰고 있지 않는다면 맞습니다. 네. 네. 내가 신용만 쓰고 있지 않는다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아까 2018년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2018년도에 정말로 그때 정말 무서웠거든요. 네.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네. 그때 정말로 막 나스닥이 막 3%씩 막 쭉쭉 빠지는 게 보일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2018년 10월 31일 네버 기브업이라고 이메일도 하나 만들었어요. 안 잊어버리려고. 10월 31일 날. 네. 아. 그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메일 아이디까지도 만들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왜 제 기분이 어땠냐면 그때 아 이제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시기는 다 끝났구나. 네. 거의 이 정도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사실 많이 올랐어요. 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회복이 됐고 그 이후에 또 주도주는 또 나왔었고.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 이후에 그러니까 이유야 지금 뭘 가져다 붙이느냐 이잖아요 사실 네, 지금 네, 빠지는 네. 거는 누가 더 빨리빨리 손절매 하느냐 또는 미국 시장도 사실 사람이 손절매보다는 기계적으로 그냥 되게 날카롭게 빠지는 게 지금 사람이 매매하기보다는 그냥 기계적으로 손절을 부르는 그런 장의 느낌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런 이런 좀 이런 수급의 불완전성 그리고 좀 불균형이 좀 지나고 나면 분명히 시장에는 또 다른 주도주가 분명히 튀어나옵니다. 네. 그러면 작년처럼 무언가가 또 대박이 나오는 주식이 또 나올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여기를 잘 버티기는 버텨야죠. 오늘 특이점이 뭐냐면 네. 오늘 코스닥 하락 종목수 코스피 하락 종목수가 817개 그다음에 코스닥 하락 종목수가 1279개거든요. 거의 역대급 빅5 안에 드는 정도의 하락수예요. 근데
특이하게도 하한가는 별로 없었고 네. 그리고 이렇게 역대급으로 역대급 하락 때 평균 하락 종목 수가 코스닥 1200개 후반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죠. 네. 그러면 대부분 다 반등하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사실 굉장히 조금 아마 투자자분들이 날카로우실 거고 하는 이야기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고 지금 사실 특별한 하락 이유를 찾기 힘듭니다. 사실 힘들고 돈이 매수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투자자분들이 현금이 있어도 네.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실 수 있겠냐 스스로한테 물어봤을 때 절대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명절 앞두면 명절 지나고 사지가 저 손님들한테 매수를 권해도 네. 명절 지나고 사지 대부분 다 이런 반응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명절 효과가 이런 데서 또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엔설 이슈, 네. 그다음에 시기적인 이슈, 그다음에 이제 FOMC 앞두고 쫄아있는 시장. 네. 네. 이번 성명서에서 뭐 바로 테이퍼링 이번 달에 끝내버리겠다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거의 뭐 목에 찼다고는 하지만 금리 인상 올해 3번 정도가 컨센서스가 돼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보다 더 과격한 코멘트가 나올지 모르는 불안감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번 주 이거는 정말 시간의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의 문제가 돼서 이번 주 지나고 나고 조금 시기적으로 지나고 나면 네.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좀 안정되는 안정을 먼저 찾은 다음에 올라가겠죠. 이게 코로나처럼 네. V자 반등을 기다기보다는 이번에는 조금 이제 안정적인 흐름을 좀 찾다가 명분 네. 어떤 또 명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5년 금리 인상 이후에도 사실 그때 고생을 했지만 삼성전자가 2016년부터 더블 갔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네. 그런 흐름들을 좀 기대해 봐야 되는 거고요. 혹시, 다만 네네. 혹시 정확한 사실 이유가 지금 별로 없잖아요. 네. 왜냐면 다 뭐 알려진 건 이미 다 전에 반영된 네. 것 같고 뭔가 이유가 차라리 있으면 그죠. 네. 그 이유가 제거되면 되는데 지금 이제 뭐가 명확한 이유가 그렇지, 없는 상황이면 네. 혹시 정말 우리 시장에 적정 가치라는 게 이거보다 원래 더 싸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과열돼서 그냥 몸만 불렸는지 그렇게 된 거라 지금 제자리 찾아가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2,500이 우리 시장 원래 제자리야. 이렇게 되면 이제 주식 투자자들은 참 설 자리가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은 혹시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바닥에 정말 고점 맞추기보다 더 어려운 게 바닥 맞추기인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네. 최소한 지금 가격 이하에서는 일단은 저는 분할 매수 최소한 내일부터는 조금씩 매수를 해보자라는 이제 기조로 저는 갈 예정이라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지금 사는 물량이 과연 다시 3,200, 3,300을 보고 사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수준에서는 분명히 종목들이 지난주 목요일처럼 일시적인 반등이 분명히 또 나올 겁니다. 일시적으로 네. 한번 쫙 밀렸다가 또 바운딩이 나올 건데 그런 바운딩을 보고 사는 거지 지금 사서 이거를 다시 3,200, 3,300 가자. 이렇게까지는 현실적으로 종목들이 다 이제 역배열 상황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거고 우리나라 이익 추정치도 아직까지는 뭔가 외국인들이 들어오기를 기대하기도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은 급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고 뭐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들도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도 많이 있긴 하겠지만 뭐 박세익 전무님도 더 훨씬 더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고 또 기업들은 성장하는 기업들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올라가는 주식들이 또 나옵니다. 이제 그거를 찾아야죠. 네, 네 방금 내 돈도 다 지나가고 있어요 네, 지금. 네. 우리 황 대장님이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해 주셨는데 네. 다음에 나오실 때 조금 이제 부탁을 드리면 2018년 10월, 11월, 12월에 조정이 있을 때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015년 하반기 조정이 있었고 그 전에 또 지금처럼 이제 미국 시장이 험악하게 빠졌던 게 2011년 8월달에 8월달 미국 신용등급 강등하면서 빠지고 예, 그러고 나서 시장은 다 회복됐어요. 맞습니다. 시장은 다 회복됐고 단지 주도주가 좀 바뀌어요. 맞습니다. 그쵸? 색깔이 확 바뀌죠. 예, 2015년 네. 하반기가 그때 당시에 금리 인상하기 딱 전이었고 테이퍼링 끝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는데
그때 특징적인 큰 변화가 뭐였냐면 왜냐하면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어떤 걸 사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떤 걸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2015년 하반기 그림을 잘 보시면 2015년 상반기까지 어떤 섹터가 나스닥 시장을 주도했고 우리 시장을 주도했냐면 바이오였어요. 그죠. 근데 2015년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딱 앞두고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거의 마이너스 40%가 나요. 네. 예. 그러고 나서 2016년부터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많이 빠졌으니까 얘네들이 다시 주도주가 됐냐? 아니에요. 네. 2016년부터는 이제 IT. 반도체, 네. IT가 주도가 됐었었죠. 그거는 이제 그쪽에 또 서버에 대한 투자, 그렇죠, 플랫폼 기업의 클라우드 이런 이제 전방 산업이 좋아지니까 IT랑 반도체가 이제 날아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번에는 뭘까? 그런 걸 공부하시는 게 지금 나은 거지. 이 시장이 여기서 더 얼마나 빠질까?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신용 포지션이 아니면 걱정할 게 하나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신용을 써서 간당간당하는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졸이겠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자금 관리가 되시는 분이라면 이번 조정 이후에 뭐가 주도주가 될까 그거를 고민하시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저는 뭐 신용 안 씁니다. 네. 안 쓰는데도 네, 마음이 아프죠. 아, 마음도 아프고 네. 이제 예를 들어 말씀 두 분 말씀대로 주도주가 바뀐다고 쳐요. 그러면 결국 그 주도주는 누가 만들까? 네. 아마 외국인이나 기관이 그렇죠? 이끄는 대로 주도주가 될 텐데 그럼 이제 당연히 그들보다 한 발 또 느리겠죠? 그걸 또 이제 따라잡는다고 가다가 또 뭐 이렇게 또 빠지는 때 되면 지금 제 계좌의 처참한 수준이 다시 또 오지 않을까? 네. 안 그래도 지금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뭐 40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대로 그냥 확정되고 또 바뀌는 주도주 따라가다가 또 이런 걱정들을 아마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뭐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이나 기관의 큰 흐름들 또 이런 거는 ETF 흐름을 또 보면서 또 체크해 볼 네. 부분이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최창규 본부장님 모시고 그 돈들은 어디로 움직였는지 한번 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쉽지 않은 날 또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신 우리 신한금융투자의 네. 황유연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을 반도 못했네요. 그렇습니까? 네, 아쉽네요. 네, 시간이 좀 많이 네. 지나서. 네, 오늘은 뭐 이 내용이 더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황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